얼마 전 칼텍의 물리학자들은 세계 최대 양자 컴퓨터인 구글의 시커모어2로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간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게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가 없는 블랙홀에서 아무런 정보가 나올 수가 없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970년대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양자역학적인 쌍소멸을 통해서 질량을 잃으면서 조금씩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호킹 복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는 호킹 복사로 블랙홀이 질량을 잃을 수도 있고 입자가 주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블랙홀로 들어간 입자의 정보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론 물리학자들은 사실 블랙홀로 들어간 물체의 정보는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밖에 2차원의 데이터로 존재한다는 재미있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블랙홀이 많은 물질을 흡수해서 질량이 커질수록 이벤트 호라이즌도 같이 커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는 이벤트 호라이즌의 2차원 데이터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의 옵저버블 유니버스도 우주 밖에서 봤을 때는 이벤트 호라이즌 내에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우리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옵저버블 유니버스의 경계면에 2차원 데이터로 저장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홀로그램 우주 가설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인 양자 요동으로 생기는 쌍소멸이나 호킹 복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 홀로그램 우주론이지만, 이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는 마땅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칼텍의 물리학자들은 세계 최대 양자 컴퓨터인 구글의 시커모어2로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간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게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30일 네이처지에 올라온 이번 연구 내용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인 구글의 시커모어2를 이용해서 양자 얽힘을 사용해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를 아무런 손상 없이 순간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순간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네이처지에서 이를 양자역학적인 워물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양자 프로세서의 큐비트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데이터를 순간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실제로 칼텍이 이끄는 연구팀은 중력 이론과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물론 이번 연구는 이론적으로 양자 워물을 만들고 데이터를 순간시키는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던 워물이 실제 우주에서 동작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자체로도 놀랍지만, 이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우주가 홀로그램일 수가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주요한 아이디어가 우리 우주가 3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정보로 이루어진 홀로그램일 수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홀로그램은 2D의 데이터를 3D의 정보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착각하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이라 불리는 모의실험 가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는 오히려 초근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데, 애초에 블랙홀 내부로 들어간 정보가 2차원의 이벤트 호라이즌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우주가 플랑크 길이의 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우주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라는 프랑크 길이로 구성된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벤트 호라이즌의 블랙홀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1차원이나 2차원의 데이터로 구성된 홀로그램이라면 초근이론이 왜 그토록 수학적으로 아름다운지 설명이 가능하고, 어쩌면 이 때문에 오일러 베타 함수가 우연히도 행력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설명이 가능하죠. 최근의 양자 물리학의 연구들을 보면 이 우주의 본질은 정보이며, 이 정보들의 연산으로 돌아가는 체계 자체가 우주라는 증거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댓글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무슨 MMORPG로 비유를 하지만, 사실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오히려 과학적인 발전을 역행하는 사고겠죠.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1차원이나 2차원으로 기록된 정보들로 연산되는 체계 자체가 우주인 것이고 인간이나 지구의 발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우주의 정보가 2차원의 표면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홀로그램 우주론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이만